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작을 해볼까요? 요거구나. 아이고, 잠깐만요. 길을 지금 모르는 게 문제냐? 나이스. 어젠가 하면서 길을 지금 하나도 모른다는 게 문제야. 피곤하고 졸릴 때 해가지고. 하면서 레벨업을 하지 않을까? 레벨을 올리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어차피 아마 레벨을 좀 올려야 될 텐데. 아, 이걸 이제 해를 좀 그만 때려라. 애들 양심이 없네. 어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왜 그런 거죠? 여긴 뭐고? 아니, 여긴 뭐야? 큰일 났네. 뭐지? 어디를 헤매다 어떻게 왔는지조차 기억이 안 나니까 진짜 그냥 미화된 건데 이거. 때마다 소리가 나가지고 어떤 소리가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큰 소리가 이상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어디 보자. 일 좀 하고 그럼
듀란도 많이 달아요. 근데 듀란은 체력이 많아서 달아도 조금 괜찮은데. 딸이 어? 먹었다고? 먹었다고? 여긴 뭐지? 얘들아, 크리티컬이 중요하다. 레오린이 크리티컬 한 것 같긴 한데 정확하지 않네요. 아니, 거기까지 갔으니 때리는 게 맞지 않니? 아이고, 까비. 그다음에 벌써 두 번이나 타이밍을 놓쳤는데. 삼삼이 이렇게. 어? 길이 없다. 여기는 길이 없다. 그러면 여기가 아니라는 소리고 어디로 가야 되죠? 아이고. 달드라가 방어력이 좋은가 봐. 얘들아. 아,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집중력. 여기 기억나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왔었던 것 같은데. 오, 잠깐만, 이건 아니지. 아우스도 많이 잤네. 달데아가 지금 설마 제일 안다는 거예요? 네. 위험하다. 이 정도면
써주고 펑션 다리로 다시 가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정확하진 않은데 제 기억에 이놈은 다리가 보였는데 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어제 왜 반없고 딴 데로 샜지? 아닌가? 센 게 아니야. 와라 와 너무 많이 때 데미지가 상당한데 하지만 우리가 이겼죠? 아니 뭐가 없는 건가? 어? 어 꼭 뭐 있는 것처럼 어 있는데? 여기도 왔던 것 같은데 강해지면 패티볼 때문에 잡았다 야. 네. 올라가고 있죠. 없고요. 아무것도 없고요. 제가 여기 왔었나요? 아무것도 없네. 이 길이 아이고 이 길이 아니라는 거죠. 막혔다는 뜻은 길이 없다라는 뜻은 이게 길이 아니라는 소리겠죠. 아이고 야 배우림 만지는 너무 집중 공격하는데 원래 그게 맞긴 한데 아니 잠깐만 그쵸 그거 아주 좋습니다. 갈대아가 강력하거든.
와라. 이렇게. 그 정도만 한 번은 버티겠죠. 아, 너무 많이 나는데. 심지어 크리티컬. 심지어 크리티컬을 비싸.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위로 가는 거. 왼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되게 왜 왼쪽으로 갔었어요? 아이, 기억이 애매해가지고. 그때 제대로 할 걸. 오케이. 여기잖아요. 여기. 위냐, 아래냐. 근데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길이. 세이브. 여기 내려가 보죠. 여기다 그냥 연결된 걸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제대로 못 찾아가지고, 헤매는 걸 가능성. 아, 밑엔 없었지. 위로 가보죠, 그럼.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아, 오케이. 이거 맞는데. 저기 맞아요. 지금 뭔가 잘 아닌데? 잠깐만. 그래도 하고 있었는데, 뭐. 길을 못 찾고 있단 말이야.
이벤트가 발동이 안 된 건데. 다 놓고 지금 기적의 시야로 못 보고 있는 걸 수도 있어서 못 봤던 걸 수도 있죠. 기적의 시야로 어디를 가야 합니까? 마무리. 이제 여기서 제대로 가면 된다는 거죠. 이태길 오른쪽 길. 이태길이 맞는 것 같죠? 와서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가서 오른쪽 쭉 가보죠. 아, 여기 거긴데? 길 없는 곳? 아닌가? 뭔가가 뭔가다 지금. 뭔가가 뭔가다. 근데 일단은 향 지점은 알아. 픽스드 포인트는 지금 알았어. 여기는 지금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거기서 더 기억을 해야 쉬운데 거기라도 기억하는 게 어디야. 사다리에서 오른쪽으로 오면 일단 헷갈리는 곳이다. 저렇게 챙 하면 덜 달리겠죠? 그냥 맞는 것보다 방어하면 확실히 덜 달거든요. 여기도 여기가 거긴데 여기서 갔었던 거잖아요. 요 밑에 몬스터 있고 바일 있고
왔던 곳인데. 300개를 주는 게 아니고 200개밖에 안 주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세? 데미지도 데미지 매력 구체력 그냥 일반 애들이 아닌데. 아, 좋아. 저거 아깝네. 맨 위에 길로 오른쪽으로만 오는 건 길이 아니야. 너무 반대로 좀 가라. 여기서 여기 한번 들어가 보자. 들어갔었는데 방어하는 게 어떤 방어가 그래도 좀 들다는 것 같은데 사실. 회피하면 더 좋고 회피를 근데 거의 못 본 것 같긴 해요. 마법은 회피를 본 것 같거든. 저렇게 그냥 직접적으로 때리는 건 회피를 못 본 것 같아. 배우리는 다 때려야 된다고. 경험치가 들어와야 된다고. 여기가 막혀있단 말이에요?
잠깐만 여긴 거의 여긴 여긴데 길이 있는데 길을 지금 못 보고 있나? 그런 건가? 아, 기적의 시야라서 못 보는 건가? 왠지 그런 필이거든요? 아, 여긴가 보다. 왔었던 것 같기도 하고 오케이 여기겠죠? 이상한 냄새 나지 않아요? 샤프란 향입니다. 바일들이 좋아하는 냄새예요. 뭔지 또 불길해. 시오크입니다. 역시 잠깐만 뭐 약한데요? 젠장 어떤 자식이 함정을 깔아놓고 있는 거야. 이곳은 오래전 갈라드리엘과의 전쟁의 요새로 쓰인 곳이에요. 함정이 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요 전에도 같은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어쨌든 서둘러야겠어요. 플레어가 지금 나름 경험치 많이 먹고 있는데 에오린으로 잡을걸. 바로 여기서? 없구요. 밑에 없고. 아, 오케이. 가는 길 있고. 여신의 방패. 이름서부터. 수준이 다른데?
마지막까지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가. 아무리 생각해도 체력이 느는구나. 아, 방어력이 10 주는 대신 체력이 늘어? 100이나? 이건 더 좋은 건가? 10의 차이가 뭔지 모르겠네요. 우리 발대야 약해지는데 그럼? 아, 그래도 남들보다 높네? 체력으로 갈까요? 체력은 국력이란 말이 있는데 듀란 땀 흘리는 것 같아요. 응? 뭐지? 듀란이 왜? 오케이, 이쪽 길은 아니고요. 데미지를 많이 받는데 다른 애들보다 높은데도 그게 그거였구나. 근데 100이나 늘었으니까 아닌가? 이거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겠네. 200인지 아닌지를 봐야 돼. 일식 달고 HP가 100이 올라갔단 말이야. 근데 원래 100번 맞아야 다는 건데 근데 10번에서 5번만 맞아도 데미지가 달아버리면 의미가 있나? HP 느린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다시 갈아 끼자. 의미가 없을 것 같아 보이고. 쪽으로 가야 되죠. 다들 지금 여기서 지금 레벨이 40이 좀 넘었으면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50이면 그냥 되게 여유롭게 할 것 같고 50대면 40대였어도 나쁘지 않아. 돈은 일단 쌓이네요.
일단 가는 길, 왼쪽으로 가는 길이 있는 것 같죠? 여긴 길이 없고요. 지금 일식 달고 이식 달았잖아요. 이게 낫죠. 제 생각에. 를 놓치다니 안 된다. 아주 좋아요. 응? 아. 아니, 쟤 뭐지? 이래서 계속 방해하는데 개부터 잡았어요. 갑자기 하이 정신을 먹었어. 뭐냐 얘. 뭔지 이게 일막하고 있는데 대놓고. 맞는 거 싫어서 보냈어. 길이 아니구나. 왼쪽에 길이 맞네요. 여기는 헤매면 진짜 끝이 없을 것 같은. 길을 찾아서 다행이지 지금. 어? 뭐야? 대충가장 안쪽으로 들어온 것 같군요. 또 무슨 함정이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먼저 들어가 보겠어요. 어이 같이 가자고. 아니 잠깐만. 우리 그 위기 저 길로 가보고 싶은. 아무것도 없나? 아 그냥 로드했어요. 혹시 여기 뭐 있나 해서. 없네요.
애니로 됐네. 누군가 있습니다. 젠장 우리를 방해하던 놈이 저 놈인가? 이스폴트? 아는 사람입니까? 너는 아직 살아있었나? 당신 역시 내 놈도 아스타로트의 졸개였군. 멋대로 해석해라. 뭐 그게 아니라면 비슷한 종류겠지. 날 절벽에서 떨어뜨린 것을 잊지 않았겠지. 물론이지 그때 없앴어야 하는데. 그거 멋진 말이고 두 배로 갚아주지. 덤벼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벤트가 꼬여있죠 지금? 저희는 다른 이벤트를 지금 봤었죠? 체력이 왜 이렇게 많아? 연천 못쓰네? 알 수 없었어. 힘들었는데. 아우스 도대체 왜 기술 못 쓰는 거야? 일단 죽는다. 누구? 통하고 있는 거죠, 지금. 누구지? 이 검술은 설마? 클레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자, 다시 덤벼봐. 오빠? 이쪽으로 누군가 오지 않았습니까? 도망쳐버렸어요. 되게 재빠른 놈인데요? 쟤 다음에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다. 아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걸 몰라? 너 이걸 몰라? 오케이, 일단 전체 일 한번 해주고요. 옵션 한번 간단하게 먹여줍니다. 응? 아, 맥스 포션 굳이? 굳이? 맥스 포션을 지금 준다고? 여기도 그게 있을 텐데. 듀랑 괜찮아요? 땀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괜찮다니까. 어? 뭐야?
아루스? 역시 찾아내 주었군요, 아루스. 사람들이 또 나를 괴롭혔어요. 나를 죽이려 했어요. 내겐 지금 아무 힘도 없는데. 아직 힘이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당신은 실체가 아니야. 갈라드리엘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갈라드리엘이에요. 왜 그 몸을 찾지요? 이 약한 몸을 움직이는 것도 나의 영혼이에요. 당신을 좋아하는. 내게서 떨어져요. 저리 가요. 그렇지 않으면 찌를 겁니다. 그러지 못해요. 당신은 친절한 사람이니까. 아무 힘도 없는 나를 죽일 건가요? 정말로? 저리 가요. 아루스? 듀란, 다시 만났군. 나를 죽인 자. 듀란, 그래, 이 자리에서 죽여주겠다. 아니, 힘 없다며. 힘 없다며. 이거 뭐야, 이거. 타이밍. 절묘한 타이밍으로. 독. 방 독이었어. 독은 위험하죠. 이거 좋은데요? 둘이 똑같나 보다. 이건 좋네. 잘한다, 뒤란다. 이거지, 그래. 미래 장면을 돌려서 이건 빼박인데? 헤일리아! 야, 우리 아루스. 결국 그렇게 된 거야? 그것 봐요. 역시 당신은 날 좋아하고 있어. 듀란? 무슨 일이에요? 아루스? 몰라? 잠깐만. 여기서 끊으면 안 되지. 잠깐만. 아니요가? 어? 이렇게 끝낼 거야? 이러고 또 나중에 또 하려고? 지금 해야지, 지금. 아, 근데 아마 스토리상으로는 다음번에 일어나는 일이 그 연속으로 이어지는 원래 그걸 거예요. 지금 우리는 던전을 돌지만 원래 그게 맞을 거다. 나이스. 플레어 크리티컬. 플레어 크리티컬도 상당히 좋더라고. 제대로 가는 거 맞겠죠? 맞는 거 같아요. 야, 52. 너무
나이스. 오케이. 포션 먹여줘야 돼. 포션 링킹 해주고요. 곡괭이 전혀 필요 없죠? 일단 곡괭이 사놓은 것도 많을 뿐더러 있다 여기다 제대로 왔구나. 에이브 찾았어요. 예언이에요.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아, 왜 그래요? 빨리 읽어줘요. 아니야 잘못 왔어요. 잘못 찾은 것 같아요. 공주님 읽어주십시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어둠의 자질을 가진 자가 있으니 그들 중 하나는 그들의 동료가 아닐 것이다. 두 개의 칼은 서로 부딪힐 것이고 열 번째 왕은 그들의 종족에서 나오지 않으리라. 다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잖아. 아루스 어디 가는 거야? 누우세요. 정신 차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나를 말하는 겁니다. 저건 나에 대한 예언이에요. 입 닥쳐. 아직 그 마녀가 이곳에 있을 거야. 그 마녀를 찾아내서 죽여버려. 내 손으로 죽여버리란 말이야. 왜 못하겠어? 어둠의 자질을 가진 자가 있으니 그들 중 하나는 그들의 동료가 아닐 것이다. 두 개의 칼은 서로 부딪힐 것이고 열 번째 왕은 그들의 종족에서 나오지 않으리라. 아, 애매한데? 잠깐만, 다시 나가야 돼요? 잠깐만, 왔던 길로 제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보내주는 거 아니었어요? 길 기억하니? 여기 있었는데? 헤일리아? 플랐다. 이거를 직접 나간다고? 상상도 못했는데. 진짜 직접 나간다고?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끊어야 되거든. 끊어야 되는데 심지어 끊지도 못하고. 큰일 났다. 오케이, 레벨업. 아니, 지금 끊으면 기억 안 날 것 같아. 진짜 어렴풋이 대충 알거든.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근데 끊어버리면 아예 모를 것 같아. 여기 팠었죠? 어우 다행이다. 갈라드리엘이야. 인간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어째서 그렇게 쉽게 약속을 어기는 건지. 나와 한 약속을 나는 기다리고 있는데. 약하긴 되게 약해졌네. 얘는 이제 상대가 안 되는 거야. 아루스 이제 왔군요. 오랫동안 얼마나 기다렸는지. 이제 당신과 나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제 영원히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아루스. 페일리아, 제 영혼은 넘길 수 없습니다. 아루스. 페일리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내 손으로 없애겠습니다. 아루스, 당신의 눈, 당신. 그렇게 차가운 표정은 짓지 말아요. 당신만은 내게 웃어줘요. 아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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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이 들어요? 예. 아, 이런 무례를. 닥치고 잠이 나자. 그래요, 아루스. 쉬는 게 좋겠어요. 예, 죄송합니다. 무리하지 마. 그 마녀를 죽이는 것은 나야. 내가 아니니까. 이번으로 끝내. 다음에도 나서면 죽여버릴 줄 알아. 듀란. 그것만은 양보하지 못하겠습니다. 알아서 해, 멍청이. 둘이 한번 싸워야 된다니까, 이거? 페일리아,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루스. 클레오 공주님, 잠깐 밖으로 나와주세요. 무슨? 첫 번째 예언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언? 예, 그 예언은 우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즐거움은 발데아를 말하는 겁니다. 발데아는 갈라드리엘과 싸우는 것을 즐기고 있어요. 분노는 듀란입니다. 듀란은 갈라드리엘에게 격렬한 복수심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두려움이군요. 맞아요. 그럼 나머지는? 처음에는 내가 사랑일 거라고 생각했지요. 연민도 그럴 수 있죠. 연민도 어떻게 보면 당신이? 저는 오랫동안 갈라드리엘의 봉인과 함께 왔습니다. 제가 저 불안정한 분신에게 연민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역시 연민. 하지만 점점 제 기분이 확실해지고 있어요. 제가 느끼는 것은 슬픔입니다. 그 감정이 사랑보다 더 격렬해요. 사랑은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아루스? 예. 당신에게는 말해두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불행한 사태가 벌어질지 모릅니다. 당신은 현명하신 분입니다, 클레어 공주님. 우리와 실치를 위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셔야 할 때가 올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공주님께서는 이해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지금부터 저는 아무 판단도 하지 않겠습니다. 판단은 공주님의 몫입니다. 이봐, 적당히 해. 난 누가 숨어서 보는 건 질색이야. 숨어있지 말고 이리 나와. 예소드? 이런 젠장. 예소드 왜 왔어? 약하구나. 약하면 맞아야지. 약해졌나? 더? 저번에 우리 공격해서 제대로 못하고 마지막에 온 힘을 쥐어 짜내서 저희 그거 했잖아요.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헤세드구나. 넌 그때 그놈이 아니군. 자비의 헤세드입니다. 너도 엘림이냐? 그렇습니다. 대체 언제부터 엘림들이 인간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지? 엘림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인간을 수호하고 발리에와 싸우는 엘림의 숙명은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를 공격하는 것은 사과드립니다. 단지 당신을 시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시험한다고 나를? 젠장, 그때 그 자식이 한 짓도 시험이란 말이야. 아니, 그는 당신들을 정말로 죽이려 한 것입니다. 어째서? 듀란, 갈라드리엘은 예소드의 그림자입니다. 갈라드리엘이 예소드의 그림자라고? 그래서 못 죽이는 거야? 예소드는 누구보다도 더 강렬하게 갈라드리엘을 처치해야만 하는 의무감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아, 오케이. 그런데 그 의무감이 지나쳐 엘림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듀란, 이해해주세요. 알리아와 직접 싸우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심정을. 갈라드리엘을 처단해야 하는데 왜 우리를 죽여야 한다는 거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듀란. 묻는 말에 대답해주면 안 될까요? 물음에 물음으로 답하지 말아주세요. 뭐야? 당신이 갈라드리엘에게 자비를 베풀 일은 없겠지요? 그니까 이게, 아, 이거 꼬인다니까요, 이거.
이 지금 이 일부러 그걸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언에 지금 꽂혀 있잖아요. 예언에 지금 다 매몰돼 있는데 정신이 팔려 있는데 바뀔 수 있다니까요. 감정이. 그 할배가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사랑인 줄 알았는데 자기는 슬픔에 가깝다고. 슬픔이 더 크다고. 이게 서로 바뀔 수 있단 말이야. 얘 두란이 아니면 바뀌지 않더라도 무서워도 두려워도 싸우잖아요, 공주는. 두려워도 싸우니까 분노로 증오가 있지만 자비를 베풀 수 있겠죠. 애매하다 이거. 그럴 리가 없잖아. 맹세할 수 있나요? 당신의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걸고 어째서 내가 갈라드리엘에게 자비를 베풀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엘림과 발리에게는 인간과는 달리 미래를 알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미래에는 인간은 발리에와도 엘림과도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 우리와는 너무 달라. 호크마. 호크마. 지혜로 따지자면 엘림조차 따라가기 힘든 종족이 합리적인 판단을 스스로 거부하고 멸망에 이르는 길을 스스로 선택하곤 하니까 옛소드가 이들을 믿지 않는 것도 당연하지. 하지만 어떤 경우든 우리는 인간을 해쳐서는 안 돼요. 옛소드가 오를지도 몰라. 이들은 위험할지도 모르지.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인간이 알려줄 말이 있네. 뭐지? 내 그림자도 지금 깨어나 있네. 뭐? 또 하나의 발리에가 실체에 있네. 또한 명의 발리에라고? 지금은 조용히 숨어 있지만 언제 모습을 드러낼지 알수 없는 일. 듀란, 지금 실체는 위험해. 빠져 있네. 잊지 말게나, 시간이 많지 않아. 천사 악마 같은 거구나. 단순하게 생각하면 천사 악마. 그림자라고 말하는 게 진짜 그림자구나. 분신 같은 거. 어이가 없네? 헤세드, 너의 분신은 누구니? 너의 그림자는 누구야? 너의 그림자는 자고 있어? 저도 당신을 믿고 가겠습니다. 예소드는 다시 당신들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당신의 말을 되돌리지 말아요, 듀란. 듀란, 무슨 일이에요?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에오린이 예언을 같이 정리해보재요. 나와봐요. 좋아요.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토대로 시를 정리해봅시다. 이네 번째 시는 일곱 번째가 됩니다. 다섯 번째 시가 여덟 번째가 되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도 모른단 말이에요. 순서도 몰라? 해석도 가지각색이야? 그리고 변할 수 있어? 애매해요. 정확한 게 없어요, 결국.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단편적으로 지금 게임이 던져주는 요것들을 가지고 그냥 유추해보던 거지. 그게 실제로 그대로 맞는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게임이 거짓말을 우리한테 알려주면. 그리고 세비스 마을에 있던 시를 네 번째와 여섯 번째 넣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군요. 자, 이것이 본래의 예언입니다. 그의 이름의 의미는 한 사람에게는 두려움, 다른 사람에게는 분노, 다른 사람에게는 슬픔, 다른 사람에게는 즐거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사랑. 일곱 명의 왕이 지나고 다리 빗을 잃었을 때 행복한 광대가 어둠을 태어나게 한다. 못 따라가네요. 어둠의 자질을 가진 자가 있으니. 네 개의 바다, 네 개의 대륙. 지금까지 일어난 일이 여섯 번째 예언까지입니다. 남은 것은 일곱 번째부터군요.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시로군요.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던. 아무것도 모르겠군. 예언을 찾았다 해도 해석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 어쨌든 없는 것보다는 도움이 될 겁니다. 풋! 하하하하. 왜 그러죠? 이것 봐요. 두려움이 사랑의 운명을 결정한대요. 이런 말이 어디 있어.
이래서 할배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는 그 어느 것도 하지 않겠다. 클레어는 알고 있어요. 클레어는 지금, 그러니까 베오린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할배가 얘기했잖아요. 이미 알고 계시다고. 클레어가 아루스의 운명을 결정한다. 두려움이 사랑의 운명을 결정한대. 이런 말이 어딨어요? 이건 쉽군요. 두려움은 나예요. 그래요? 그러면 무슨 뜻이죠? 발대야. 우리 발대야는 착해요. 어디지? 여기 어디예요? 깜짝이야. 호색냐? 여기 어디냐? 큰일 났다. 어? 여기서 나와서 밑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거나 둘 중 하나 같은데 지금. 그쵸? 오케이. 여긴 아무것도 없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되는가? 어디지? 오, 깜짝이야. 오, 뭐야? 어디야? 진짜. 혹시 왼쪽인가? 우리 왼쪽으로 건너온 건가? 우리가 안 가본 것은 그 다리 끊어지기 전에 왼쪽에서 왼쪽 사이드에서 그 왼쪽이랑 위쪽밖에 없거든요. 안 가본 곳이 제 기억에. 그냥 오른쪽으로 바로 길을 찾아가지고 가버려가지고 굳이 그냥 아 굳이 뭐 100% 채울 것도 아닌데 왼쪽으로 가야 돼? 그렇게 생각하고 안 갔거든요. 제 생각엔 먹일 수 있어요. 어디니? 어디야? 들어갈 뻔했다. 여긴 아무것도 없고. 어? 일단 끊을까? 오늘 끊을 그만 할까요? 12시가 넘어서 아, 투크립도 저게 안 맞네. 끝인가? 끝에 온 건가? 어디야? 여기 어디지? 아 잠깐만. 그쵸. 맞는 것 같아. 제 생각 맞는 것 같아. 안 가봤던 곳인 것 같아.
여기까지 할까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나가는 건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죠. 그럼 모두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신나고 즐겁고 재미있는 행운 가득한 사랑스러운 하루 보내세요. 모두들 바이바이. 바이바이.